오늘도 트레이더 얼마 먹고 자르고 내일도 트레이더하고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기 급등할 때 유리원들로 하여금 아 이거 차익 실현하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 매매로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는 해주지만 절대로 제가 좋은 종목을 자르라는 얘기를 함부로 안 합니다. 자, 이거는 잘라야 되겠습니다. 매도하시죠. 이렇게를 해드리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종목이 갈 때는 자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제육볶음상 이번에 한번 2월 한 달에 했는데 많이 성원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죠? 예, 교육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보고요. 또 오늘 이벤트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시장은 지금 뭐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미국의 연준에서 자그마치 0.5포인트를 전격 인하하면서 예, 어제 급등 나갔고 그런데 어제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쉽죠. 오늘도 다시 반등을 강하게 좀 해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 지금 기준금리가 1.0에서 1.25로 낮아졌죠. 이게 이제 각그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0에서 1.2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이거 나오자마자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미 금리 통화 정책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 경기도 반영하기 위해서 4월 9일 날인가요? 그때는 아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기 바닥이 어떻게 됐느냐? 이래서 OECD가 경기 선행 지수를 3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렸는데요. 이번 달 거는 제가 OECD 건못 봤고요. 우리나라의 선행 지수를 봤습니다. 이제 향후 민생 이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향후 6 내지 9개월 후에 경기 전환점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100을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상승 중에 있는지 하락 흐름인지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경기 선행 지수고요. 이 경기 선행 지수를 기준으로 거의 많은 그 트레이 저 에너 뭐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기본을 알고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전부 낮춰잡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일단 뭐 그것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2월 1월까지인가요? 이번에 1월에 오면서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연이어 1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0.4씩 올라가다가 좀 둔화됐다는 거 이게 이제 이거죠. 지금 보면 2019년 12월이 0.4가 올라서 100.2가 됐고요. 또 2020년 1월 달에 103, 100.3으로 돼갖고 0.1이 올라가서 조금은 둔화됐죠. 1월 달이. 그죠? 2020년 1월 달이. 자, 2016년, 예, 여기 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세 상승장을 벌렸던 것이 2016년부터 이제 금리 하락하는 금리 최악이 2월 14일인가요? 2월 14일 날 금리 하락 이후에 기준금리 하락 이후에 아 인상을 했군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그다음에 지수가 대단히 상승을 많이 했죠. 2200포인트가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폭락, 2018년에 폭락하고 19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은 둔화됐지만 100을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1분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죠? 1월 달에 지금 100.3이니까 앞으로 6개월의 경기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이게 추측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지금 강력하게 해서 사람들이 움츠리게 되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또 한국의 이제 또다시 4월 9일 날 금리 인하 아폴로 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나쁘지 않은데,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제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짓누르지 않을까. 따라서 다시 조금은 떨어졌다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나온대요. 가장 이제 얼어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입니다. 내수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온 것이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것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더 크게 이제 다가온 거죠. 이것이 이제 다행히 이번에 그 정부에서 11.7조의 코로나 슈퍼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어제 그래서 세경 경정에 3.5조,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에 8.5조, 그 다음 방역 강화에 2.3조, 중소기업 등 지원에 2.4조, 아동 수당 대상자 상품권 1조 원을 풀기로 이렇게, 물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시장이 저기 어려울 때 항상 정부에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정책은 바로 그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시중에 나오고 있는 국채를 갖다 사들인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금을 갖다가 풀기 때문에 빨리 시장에 반응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역시 그 시차를 두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차가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또 돈이 추경 예산이 정해지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그렇죠? 조금은 느리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정책이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서 시장을 갖다가 뭐죠? 자금을 풀어버리고 양적 완화를 시키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이 국채를 사들여서 자금을 갖다 시중에 유통하게끔 만드는 거. 이두 가지 정책을 쓰죠. 그래서 어쨌든 슈퍼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우리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보면 이거지 이제 추경 예산을 사스 발생할 때 추경 예산이 7.5조에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리먼 사태에서 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메르스 사태에서도 추경 예산이 많이는 못 갔죠. 그죠? 메르스는 좀 별로 상승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을 할 때마다 지수는 상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시면 조금 좀 마음이 편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뭐 여기를 보았을 때는 선행 지수로 봤을 때는 물론 얘는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선행 지수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예측할 때 6개월 내지 9개월의 시장을 예측할 때 여러분이 꼭 봐야 될 지표가 바로 한국은행 통계에 들어가서 꼭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 100을 넘어가서 이제 돈을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것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그죠? 여러분한테 투자의 지침을 주는 것 중에 최고의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가장 이번에 어려웠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신용이 지금 10조가 넘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어려웠던 것이 만약에 또한번 여기서 떨어졌었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반대 매매로 돈을 많이 잃어버릴 상황으로 왔었는데 다행히 이것이 양봉을 내주면서 올라가서 그야말로 신용 많이 쓴 사람들 지금 신용이 얼마냐면요. 지금 굉장합니다. 신용 규모가 전체 규모가 좀 줄어들었네요. 지금 많이 10조가 넘었었는데요. 그죠? 10조 2천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9조 7천억으로 반대 매매가 나간 건가? 지금 왜 2,500억 그죠? 2,500억 근데 빠져버렸고 많이 빠졌네요. 어쨌든 너무 신용을 갖게 되면 시장이 폭락할 때 신용 투자자들 결국은 다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모른다고 나만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다지만 내가 모여서 군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용 썼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여서, 나는 역시 개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개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큰손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죠? 큰손의 마인드가 아니라 거의 개인 투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모이면 내가 신용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도 신용을 쓴다는 똑같은 생각으로 모여서 대중이 되기 때문에 그 군중 심리에 빠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신용 걸으면 괜찮지만 요즘에 그래서 참 어제 뉴스 나온 거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올렸는데요.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가끔씩 도움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미 투자자들이 이걸 역이용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밝은 희망님도 어서 오시고. 너무 역이용해서, 어? 이야, 그래서 그 신용을 갖다 정보를 갖다 주면 오히려 팔아버린 거예요. 개인들이요. 투자를 갖다 바꿔서. 참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올려놨냐. 역이용한 거죠. 원래는 그 내가 신용을 걸으면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신용 걸으면 그거 정보를 갖다가 증권사에 주고 증권사는 또 다시 어디를 주죠? 개인들을 돈을 빌려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공매도 치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정보를 이제 그래서 개미의 공매도 대응법에서 공매도 세력보다 더 빠른 개미의 신투자법이라는 걸 이제 그죠? 보유 종목 이제 기관이 보유 종목을 빌려갔다는 실시간 통지를 받으면 즉각 해당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는 그죠? 대여를 상환하는 한 단계 높여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좀 그거는 쉬운 거 아니었는데 요즘에 개미들이 영리해서 기관한테 안 당한다. 그죠? 예, 제가 템플턴 행복 투자, 뭐, 네이버에다 딱 치면 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템플턴만 치면.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똑똑한 개미가, 역시, 그죠?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를 갖다가 한 대 때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빨리 대응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가장 어려운 신용융자가 10조 380,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또 하나가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일단 100을 넘어갔으니까 이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월, 3월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쇼크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카메라 강화된 S20 모델, 그죠? S20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또 누구하고 똑같네. 3D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네. 3D하고. 왜냐면 S20 모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 어쨌든 이것이 일본에서 완판을 벌리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죠? 그 인기가 있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일본은 거의 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휩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낄 자리도 못 썼죠. 왜냐하면 그만큼 보조금이 굉장히 셌었어요. 일본에서 보조금을 취소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일이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것이 애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화됐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가 봐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라임 자산 운용의 수익률 욕심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환매 중단 펀드가 9,373억, 자회사 3개 펀드는 아직 전액 손실이 났고요. 그것이 증거로다가 제시된 게 이제 뉴스에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죠. 모 펀드 지금 뭐 97%가 손실이 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4천여 명이 일부는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요. 결국은 이 다 종목들을 보면요. 전부 부실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도 진짜 대화제약 외에는요. 다 부실 종목입니다. 이것도 이 펀드에 가입했던 이 종목들이 이게 지금 뭐예요.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전부 부실 종목입니다. 이게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 아닌데 펀드 매니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월급 엄청 받고요. 또 이로 인해서 또 무슨 어떤 일이 터졌냐면
자, 라임 펀드에서 금융사들이 지금 21곳, 증권사가 21곳, 은행이 9곳입니다. 특수은행이 5곳. 이 30곳이 2018년 169억, 2017년 94억, 2019년 250, 총 540, 514억이라는 돈을 갖다 수수료로만 챙긴 겁니다. 3억짜리 펀드로 하나 여러분이 가입하면 그 자리에서 300만 원 수수료의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격적으로 라임 펀드가 투자자들을 유치시켜서 돈을 다 뺏어간 겁니다. 펀드 매니저 연봉이 10억이 넘어가는 연봉을 받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내든 뭐든 수익 많이 올려준다고, 수수료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증권사나 그 다음에 은행들은 그냥 수익이 내든 말든 그건 고객 사정이고, 일단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악착같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투자자들을 갖다가 펀드가 시켜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살인지. 그래서 금융시장은 내가 종목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투자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를 가입해서도 이 정도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전문가 가입해서도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보면 우리 유료원이 갔다가, 그죠? 무슨 어떤 전문가한테 갔다가, 예, 뭐 보험도 팔고 주식도 하는 전문가한테 갔다가 손실이 어떤 거예요? 계좌 얼로 도망갔어. 실제로 이런 일이 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을 벌립니다. 이거 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유료원이. 예. 뭐 관리 종목이든 말든 뭐막 추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를 배우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번에,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첫 마디가 뭡니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를 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 없다. 전문가도 필요 없다.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이깁니다. 그러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하고 가야 되잖아요. 에이, 그런 거 공부 필요 없습니다. 아, 당장 수익이 왕땡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이러죠. 당장 수익 나야 되는 거지. 그까짓 거 무슨 공부가 왜 필요합니까? 다 쓰잘데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데 가입 안 하기 위해서, 펀드를 가입 안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내가, 아, 펀드도 내가 그 펀드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추천하면, 아, 그게 돈을 많이 벌을 줄 알고 추천했다가 깡통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했다면요. 아, 그 펀드에 뭔 종목을 다 가담했는데요. 그 펀드에 다 담은 종목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가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 그러면 이 펀드 가입했을까요? 안 했을 거잖아요. 그냥 은행 직원 말만 듣고, 지점장 말의 직원 말만 듣고, 또는 증권사에 추천하는 말만 듣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냥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종목은 하나같이 뭐예요? 정말 개잡주예요. 전부 부실이든 뭐, 전부 부실 종목들이에요. 그 펀드를 가입해서 돈을 벌수 있는 자체가 이미 벌써 불가능했던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주니까 증권사, 은행들은 그냥 계속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가다 구렁텅이에 빠뜨리든지 말거나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나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마찬가지로 이 펀드에 직원이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했으면 하면서 그 펀드 좀 한번 그러면 종목을 뭘 담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래요? 종목이 이런, 아니 저는 가입 안 합니다. 대본은 이렇게 할수 있죠. 아, 종목이 뭘 담았는데요.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럼 하면서 종목 좀 분석 좀 해보고요. 내가 가담할지 말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죠. 펀드를 무조건 가입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서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안 당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 무슨 펀드예요? 뭐 그죠? 10년 펀드입니까? 알겠습니다. 10년 펀드에 뭘 담았는데요? 그죠? 그럼 그 종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거요?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석할 수 없다면 투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금융 연예인들한테 여러분은 당하는 겁니다. 이걸 그 데이비드 드레먼의 책에서는 금융 연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필요 없다고요? 내가 펀드를 하나 가입하든, 또 전문가한테 와서 주식을 사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부실 종목을 안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데 공부는 필요 없대. 졸업하는 순간 나는 아직도 유치원생이에요. 그죠? A라는 전문가, B라는 전문가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사고팔고만 했어. 그럼 졸업하고 와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배운 게 없는데,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오늘도 그냥 알지도 못하는 데 갔다 그냥 막 질러. 그죠? 막 질러버립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종목들 한번 보세요. 참, 여러분이 이거 보고서요. 한번 검색을 해봐요. 돈을 보는가? 어떤 걸 볼까? 하이소닉 볼까요? 한류타임즈? 한번 보죠. 너돈 보냐? 뭘 볼까요? 파티게임즈요? 이제 갈때 됐잖아요. 지구 떠나려고 그러죠. 에? 이게 뭡니까, 이거? 성장 표지, 정지.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펀드가 돈을 봅니까? 그래놓고 이게 이제 또 정보를 흘립니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정보를 흘려요. 아, 친구가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돼서 뭐가 있어서 뭐 파티게임즈가 돈을 벌 거고 뭐 어떻게, 얼마 될 거다 그래갖고 친구 따라서 2억을 갖다 몰빵했대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지금 상장 페이지들, 아유, 큰일 났다, 저거. 그냥 2억 날라간 거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갖다 2억을 덜컹 친구 말만 듣고, 그럼 친구는 또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런 펀드에서 새 나왔겠지. 작전주다. 그래서 튀면 펀드 왕창 수익률 올리려고 작전했다가 이게 다 박살난 거잖아요. 이게 다 여기 있잖아요. 투자 당시가 14,500원에 샀으니까 흘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려고 그랬겠지. 그죠? 14,000원이 도대체 어디야, 이거. 그러니까 이 자리잖아요, 다. 아, 참, 기가 막히죠. 자, 급등 나갈 거다. 차트상으로 참 이름 좋다. 이건 그죠? 이평선이 수렴하니까 한번 급등 나가면 맛있게 먹는다고. 전문가들도 추천하고 여러분도 또 그냥 좋다고 그냥 분석도 안 하고 대번에 샀다가 깡통으로 간 겁니다. 2억 몰빵했다가. 왜들 그러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자. 돈한 푼도 못 버는데 여기다 투자해서 여러분이 돈벌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끝나가는 거예요. 유월 다 까먹고 뭐 있습니까, 이제? 갈 일만 남았잖아요. 세상 떠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정보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전문가가 또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업 분석 안 하면 이렇게.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템플턴이 지금까지 깡통으로 간 종목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와, 진짜 제가 그래도 실수는 안 했구나. 우리 위원들한테.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에 들고 가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8949안 하면 이깁니다.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라는 거 제발 지금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겠죠, 오늘도. 근데 아직도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8.95% 올라왔는데 과연 그대로 갈 것인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대로 V자 반등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자 60일 돌파할 때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자. 저는 그래서 대세상승으로 갈 때까지는 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반등을 해줬죠. 3일 정도로 반등을 해줘서 종목들이 오늘은 투자 집계가 누가 들어오나요?
3월 5일인데요. 역시 개인들만 사고 있네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어서 제가 이렇기 때문에 아직 그저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자, 개인들은 신용이 많이 걸었으니까 얘네들은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깡통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당히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아직 매수가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급하게 막 투자에 몰빵하지 말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아직 뭔가 들어오질 않고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자,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 금융위에서 DLF 지난번에 독일에 금리 기준으로 해서 불안전 판매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일부 업무를 영업정지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펀드를 못 팔게 했나 보죠. 파생상품. 이 파생상품, 은행에서 파생상품 파는 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키코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은행에서 키코 팔아가지고 태산 LCD 같은 거는 상장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면, 펀드에서 잘 모르면, 은행에서 금융상품 내가 모르면 가입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은행이나 저기에서는 템플턴을 욕하겠죠, 당연히. 저 전문가는 말이야, 응? 은행 영업을 못하게 저지랄하고 있다고 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 상품은 여러분이 가입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투자주의보가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 5년째 일상도 못 넘었어요. 진원생명과학은요. 5년이 뭐예요? 지금까지 맨날 급등 급락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급등 급락만 했지 제대로 돈한푼못 벌어요. 또 마스크 말든지 않은 502 투자주의 그냥 실적으로만 보는 투자가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죠?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코미팜 같은 경우는 26일 날, 뭐죠? 식약청에다가 이 100명에 대해서 임상하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는 나머지는 제약회사 뭐 이런 거, 신풍제약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걱정이 없지만, 그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돈한 푼도 못 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급등 나간다고 쫓아갔다 물리면 해소도 안 되고요. 얘가 그러면 돈이나 보냐?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입니다. 예, 유보를 다 까먹고 있고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당시 테마만 가니까 오늘 먹고 내일 자르는 정도지 이것을 갖다가 또뭐 왕창 돈 벌겠다고 또 왕창 들어가가지고 그죠? 질러가지고 돈 까먹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에이, 100만 원 담았다가 그냥 먹으면 좋고, 아니면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그죠?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지 이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습니까? 이런 종목 사가지고 돈잘 버는 기업을 가서 사서 샀더니 지금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수익이. 이렇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그 오래 들고 갈수 있고 돈이 커지는 겁니다. 100%가 넘었습니다. 그죠? 어제도 이게 9%가 넘게 올라갔죠. 갤럭시 Z 플립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갈때 돈이 벌리는 것이지 이런 것 갖다가 여러분이 해서 무슨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따라댕기다가 오늘 먹고 내일은 또손쫙 떨어지고 하한가 떨어지면 샀다가 아 올라가는 거 보고 샀다가 떨어지고 쭉 떨어지면 손 쫙! 그러니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해요? 아,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니까 그냥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거 저는 우리 일원들의 추천도 안 합니다.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종목,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고려산업, 뭐,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이런 걸 괜찮아. 나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테마로 나가는 종목들이 누구냐 하면 이거죠. 이것이 이제 진원생명,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뭐 이서 백광산업, 국제산업 이 정도는 괜찮지만 모나리자, 오공도 뭐
그죠? 이거는 뭐 만들지도 않아요. KM 제약은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다 이거 뭐죠? KM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니까 얘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죠.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고 이번에 마스크 대란이 나왔으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아지겠다. 그럼 이런 걸 그죠? 분할 매수해서 여러분이 간다면 테마와 관계없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갈 가능성이 크죠. 저는 이렇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급등 나가고 상한가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이젠 KM은 마스크 만들고 그다음에 보호장부를 만드니까 당연히 돈을 벌겠구나.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2분기는 좋겠네. 그러면 나는 분할 매수로 내가 이거 투자해서 들고 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투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나 모르겠네요. 저는 진원생명 같은 추천, 차라리 KM은 추천합니다. 지금도. 그거는 사서 분할 매수로 가세요. 욕심내지 말고 충분히 떨어져지면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가 담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왜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럼 주가는 또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 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국 알코올은 올라갔나 모르겠는데요. 올라가네요. 이거는 한번 사볼 만하죠. 이런 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병원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알코올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사를 놔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 얘도 1분기 실적은 좋아지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로 가면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지금 PBR이 0.79뿐이 안 됩니다. 그럼 돈을 못 버나 봤더니 역시 돈을 잘 봅니다. 그죠? 3분기까지가 254억이에요. 그럼 4분기까지 따지면 작년 실적을 또 뛰어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실적이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알코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들이, 아니, 병원들이 지금 알코올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얘는 실적이 또 좋아. 그럴 때 여러분이 분할 매수 가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고, 걱정이 없는 투자하고, 사고 나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뭔 걱정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사놓고 주무지고 자고 있어. 아, 너뭐 하냐? 아니, 그냥 놔뒀더니 알아서 돈 벌어주더라고. 이런 투자자를 가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원들은 사라고 그러죠. 실제로 사수고요. 그냥 들고 가라 그럽니다. 왜요? 돈이 될게 보이니까. 이것이 펀더멘털이잖아요. 업황 사이클이고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이벤트를 하라고 해서 이벤트를 여러분이 이용해서 자,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공부하실 분은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투자자입니다. 언제나 철저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골라내고 기업 펀더멘털이 기초한 가치주를 발굴해서 그 다음에 추세를 이용한 기술 부적 분석으로 여러분이 장기 투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수익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 그 다음에 2강, 그 다음에 3강, 그 다음에 4강, 5강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5일을 더 줬네요. 그죠?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지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1강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에 무슨 뭐, 단기에 우리 종목을 샀는데 급등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스템 매매로 차익 실현 나가라고 합니다. 차익 실현 나가고요. 그다음에 계속 모르면 이렇게 금융사한테 여러분들은 당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올바른 종목으로 매수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장은 이렇게 거품과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이 뭐냐? 장밋빛 전망이 넘쳐오를 때가 바로 미래 수익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때가 미래 수익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거. 지금이 그렇죠? 지금이 서서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간다면 미래 수익이 가장 높을 시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 질러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의 바닥이니까 시간 여행을 해서 투자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네요. 뭔지 몰라. 또 나갑니까? 예, 케이지바텍 오늘 또 나갑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약재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한폐렴이 갑자기 블랙스완을 만들면서 실적을 악화시키게 만들었죠. 그죠? 다 지나가리라. 시장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시장을 이끌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정부는 이래야 되겠죠? 정부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시장을 이끌어나갑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은 오를 수밖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죠? 어떻게요?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죠? 상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지수에 인덱스 펀드, 코스피 200 지수 인덱스 펀드를 지금까지 왔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요? 35년 동안 여러분이 주식을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냥 존 보글이 말하는 인덱스 펀드에 그냥 주식을 사서 묻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8% 수준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냐? 미국 시장은 엄청납니다. 52%입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 그러죠? 기자가 딱 질문합니다. 당신 아내한테 주식을 권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워런 버핏. 우리 제 아내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사서 장기 묻어두고 가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코스피 200 지수 인덱스 펀드를 사서 지금까지 35년에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 따라왔다면 연 수익률 38%씩 주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아무것도 깡통 날 일도 없고 그냥 돈 법니다. 존 보글이 원하는 게 인덱스 펀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알아서 존 보글이 말하는 ETF를 말하는 게 아닌데도 ETF를 막 그저 여러분들은 삽니다. 뭐 코덱스 뭐 레버리지를 산다든지 코덱스 인덱스 펀드를 산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케이탑을 뭐 산다든지 예 이게 모르는 거예요. 존 보글이 말하는 것은 ETF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상상 지수를 따라가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수수료도 별로 안 나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랬더니 옆에 있더니 뭔가가 뭐라 그러냐면 나 같으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추천하겠네. 그 얘기는 뭡니까? 버크셔 회사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줬으니까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필요 없다?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전문가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원위치 유치원생입니다.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추천하면 그냥 아무것도 분석도 안 해보고 그 기업이 돈을 번지 주가만 떨어지면 기업 분석하라고 그러면 주가 떨어질 때 기업 분석하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가가 두려우니까 손절해 버려요. 이해가요? 주가가 조절하면 손절해 버린다니까요. 주가가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기업이 잘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더 중요한데 그건 확인 안 하고 뭐부터 확인하죠? 가만 있어봐. 주가가 떨어지니까 위험해, 위험해. 그러고서 그냥 댕강 잘라버려요.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확인하라고 그래도 그 확인 안 합니다. 케이지바텍 돈을 잘 버래. 그럼 나도 들고 가야지. 그렇게 들고 가니까 케이지바텍이 또 수익을 또 끌어올리잖아요. 아유, 진짜. 어제 엄청나게. 아, 이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이거 전문가 몰래. 에라 모르겠다 해서 전문가가 또 사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갖다 질러놓고 떨어지니까. 아이, 손절이. 아,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돈은 알아서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맨 부실 종목 사가지고 가서 그냥 전문가 추천했다고 들고 와가지고 그냥 아파하고요. 좋은 종목은 떨어져도 기다리면 또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부실 종목은 떨어지다가 아주 땅굴로 내려가요. 우리 이런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날리게 생겼어. 이런 거 사갖고 온다고요. 우리 실제 유료원이야. 전문가님, 아휴.
여기서 그냥 전문가가 더 간다고 그래서 샀대요. 더 간다고. 여러분 여기서 팔면 누가 유료 회원이 팔면 다른 유료 회원도 손실 나니까 팔지만 떨어지니까 또 물타기까지 시켰대. 그래갖고 지금 와서 이건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나 본전 줄까 저제나 본전 줄까 돈 다 날려버렸어요. 부실 종목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든 안 없든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다. 그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했더니 슬슬 또 나가네요. 예. 맞아요? 슬슬 나가잖아요. 케이지바텍 나가니까 우리 슬슬 들고 가라. 또 누가 나가나요? 예. 아니, 저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농심 사지 말고, 이번에 뭐, 그, 뭐죠? 저것 때문에, 영화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농심 사지 말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뭘 사라고 그랬어요?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잖아요. 얘 성장을 못하니까. 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니까 곤두박질 쳤다. 그럼 얘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그죠? 그죠? 이렇게 수없이 떨어지는 동안 삼양식품은 간다. 왜 그러냐? 성장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에 돈 잘 버는 기업을 사라고 그랬더니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급등상한가 먹으러 가야 되지. 급등상한가 먹으러 가야지. 또 올라가네. 그죠? 아니 이게 뭐 쭉 올라갔잖아요. 아이 떨어지건 뭐 이거 떨어지건 말든 그냥 쭉 올라가서 여러분 돈 벌어주잖아요. 조카 녀석도 들고 있어요. 제가 얘 사. 아무 소리 말고 사놔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돈 벌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이게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요? 얘가 돈을 버는 한, 성장이 잘 하면서 돈을 버는 한, 돈 알아서 벌어주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준 거예요. 팔지 말고 들고 가라. 그러면 아유, 떨어져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갈라도 여기서 팔아도 괜찮죠. 그죠? 아, 그랬더니 또 이거 뭐, 하, 뭐, 말로만 들으면 다 뭐 부자 되겠네. 뭐 이제 또 막 뭐라 그러고 그냥 그죠. 이걸 이렇게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가는 방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추천하면 템플턴이 아무리 좋은 종목 추천해도 여러분의 배짱 힘 그저 갖고 갈 수 있는 인내심 이게 없으면요 줘도 안 돼요. 그런데 조카 녀석 같은 경우는 제 말을 들으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외삼촌이 사주니까 그냥 사서 들고 가 이놈아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걔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 방에서 유료 공부가 올라가면 자르려고 그러고 내려가면 또 그죠 손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죽어라 들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팔지도 말고 이마 그러면 알았습니다. 팔까요? 아, 일 안 하고 전쟁 나는데 팔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또 아무 일도 아니네. 이런 게 뭐예요, 다. 여러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흔들려버리지만, 차라리 모르면 그냥 저축해놨으니까, 내비두면, 뭐예요, 은행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죠. 은행 갖다 놓으면 돈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차트를 보니까 무슨 먹어야 되고 차트를 보니까 떨어지니까 팔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근데 돈 벌어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진짜 그렇네. 그렇잖아요. 또 갑니다. 시장 시계는 지금 어쨌든 상당히 어렵지만 또 간다. 그 다음에 반도체 주도주에서 끝나지 않은 거다. 주도주 매수로 보유 중인가? 여러분은 주도주를 모른다? 그래서 제 방에 오면 제가 꼭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기 포트에 주도주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한 반도체 장비주들은 소부장은 가겠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한 소부장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두려워하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주는데? 템플턴이 소부장을 사면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만 사야 돈을 버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대형주기 때문에 얘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손들이 중형주를 사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큰손의 매매를 따라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큰손의 매매를. 자꾸만 삼성전자에 올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진짜, 아니 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또 올라갔어요? 네. 삼양식품 올라가고 모두 올라가고 잘 가고 있네. 그죠? 전기차 잘 간다고 그러니까 전기차도 가고 있고요. 그죠? 소부장 또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가나 아직도? 어휴, 반도체가 아직도 나가나요? 네. 참 잘 간다. 또 SF의 반도체? 얘도 나가나? 그죠? 얘도 나가나요? 아이 참, 수익이 뭐야. 삼성전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똑같이 바닥을 치고 나가는데, 예. 아, 이런 거 샀으면 얼마나 좋아. 수익이 얼마야. 어이씨, 지금 배 아파 죽겠네, 저거. 보기만 해도. 그죠? 보기만 해도 배 아프잖아요. 333% 나왔어. 삼성전자는 얼마 나왔을까요? 예? 삼성전자 그럼 나쁜가요? 좋은 기업이죠. 그죠? 훌륭한 직장이죠. 그러나 좋은 주식은 아니다, 지금은. 아, 2019년 너 얼마 줬는데, 수익. 아이, 애게 52%. 나 이거 안 사. 나는 SAP 반도체 사서 돈 더 벌래. 아유, 300% 나갔대. 아유, 이런 거 사야 돼. 돈 되잖아요. SNS텍 아까 봤죠. 아유, 나는 얼마? 2019년 1월. 아유, 야, 배 아파. 죽겠어. 얼마 올라간 거야, 이거. 아유, 479%야. 야, 말도 안 돼. 그냥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어, 정말. 아우, 이런 거 사면 돈이 얼만데. 그런 거 그냥 다 안 간다고 다 잘라. 조금만 올라가다 저 정도로면 아 이제 더 이상 안 간다고 이제 확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차에 실어 나가야 돼. 그래서 댕강 잘라버려요. 아 그랬더니 더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주는데도. 아 원익이 사면 다 원익이 사서 안 됐나요? 자, 한번 원익 IPS 사면 나쁜가요? 에? 아 그럼 삼성전자보다 수익 덜 주나요?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52% 먹을래요? 88% 먹을래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저는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유저들이 올바로 가는 길, 어떻게 가야 돈을 버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그러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기 전체 기간의 2 내지 7%, 남짓한 기간의 80%의 수익이 난다. 그래서 100일 상승, 요즘 100일 조정의 3일 상승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시장을 여러분이 계속 들락거리면 결정적인 수익이 날 때 빠져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크리스토프 브라운이 가치 투자의 비밀에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짧은 책이니까 얇은 책이니까 한 번씩 읽으면 투자에 가치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원칙만은 지켜달라.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지켜라. 그래야 여러분은 이긴다. 그죠? 이긴다. 잘 모르는 기업에 비중의 원칙을 위해서 왕창 투자했다가 손실 보는 경우. 그죠? 분산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수소차에다가 몰빵하는 상태. 그죠? 또 여러분이 자금 관리 현금을 보유했으면 이번에 얼마나 좋을까요? 아, 추가 매수할 절호의 찬스가 왔네. 이게 바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면 균형 잡힌 다리로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은 따라오는 거다. 돈은 따라오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저는 끊임없이 계량 가치 투자의 시뮬레이션 검증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식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또 증권사에서 정리식 투자하면 돈 번다고 정리식 투자 뒷다 합니다. 정리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정리식 투자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예? 원칙이 뭐냐?
돈 버는 기업,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팁을 드리면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다가 정리식을 하세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그러시는 분 1번.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돈 버는 기업에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에 정식 투자를 해라. 네, 산림초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자, 제가 그러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를 보시죠. 3년 거치와 적립을 이렇게 만드는 자료입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또 이게 따로 저게 돼 있지만 엑셀로 이건 요약한 겁니다. 자, 한국전력을 가서 여러분이 적립식을 10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3%입니다. 그러면 1년에 1.3%니까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진 돈을 버나요? 별 볼일 없어요. 그럼 뭐 농심이 돈을 버나요? 농심도 지금 별 볼일 없습니다. 20년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별 볼일 없어요.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식하라는 거예요. 주봉이 우상향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 주봉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 주봉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 전부 여러분이 정리식으로 가면 돈 벌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정리식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내가 파는 시점이 언제 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갈 때. 또 하나는 끊임없이 올라갈 때. 이럴 때만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종목을 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어때요? 10년 후에 내가 팔 건데 이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떨어지면 여러분 돈 한 푼도 못 버는 겁니다. 또는 올라갔다 떨어져도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런데 정리식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그거는 이미 틀린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정식하면 무조건 돈 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 종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10년 후에 돈을 벌지 못 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리식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주봉이 우상향해서 계속 가는 종목을 사면 최소한도 얘는 장기적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종목에 정리식을 해야 이길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책이 뭐냐면 안전한 투자라는 그 정식 투자의 바이블이라고 그럴까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죠 증권사나 전문가들이 정식 투자하면 돈 번다 그러면 틀리는 얘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봉은 장기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정리식을 하면 여러분은 이길 확률이 질 확률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그죠? 전부 다 그냥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무슨 정리식 투자하면 증권사에서 뭘 만들기, 뭐죠? 부자 프로젝트를 만든다, 뭐 1%의 부자 황제 프로젝트. 다 이게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었었냐? 그러면 내가 정리식을 한번 해보지 뭐.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뭐. 모르니까 이거 지금 봐봐요. 농심 같은 경우 지금 10년을 들고 왔을 때 정리식을 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냈나 한번 보시죠. 36%입니다. 10년. 20년을 하면 그래도 소형주일 땐 됐죠. 그럼 15년 동안 얘 돈 벌었을까요? 지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러면 또 우량주라고 만약에 삼성생명을 샀다고 정리식으로 갔다. 그죠? 삼성생명을. 아, 우량주니까 삼성생명 정리식으로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무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2012만 1000원에 시작한
종목이 주봉상 올라간 게뭐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적립을 했으면 여러분 돈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까먹었지요. 그런데도 적립시킨다고요? 제 말이 틀리나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뭐 떨어졌잖아요. 10년 동안. 그 꽝 됐지 뭐예요. 10년 동안 난 돈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아, 나 삼성생명에다 적립시켰거든. 그러니까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적립시킬 이런 종목에다 해야지. 지난번에 또 부실 종목에다 AIBT? 이런 종목에다가 무슨 뭐 1% 부자 프로젝트 만든다고. 아, 이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그죠? 시초가에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십몇 년 동안 들고 오는 동안 정리시켰다면 여러분 꽝통이죠. 이게 억울해서 잠이 옵니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 투자해야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무조건 정시 투자하면 돈 번다? 절대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가야 된다. 제대로. 아, 알테오젠 잘 나가죠. 그죠? 제가 이게 2017년 11월 달에, 예. 아니, 뭘, 왜 샀냐면 11월 달에. 이게 시카고 컨퍼런스에, 그죠? JP모건 시카고 컨퍼런스에 여기서 2017년 주봉이 아니고 일봉에서 여기서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11월 달에. JP모건 참여했다. 조사를 해보니까 기술 수출도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못 갔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산 사람도 지금 수익 나서 지금 저기다 올려놨죠. 우리 한진승님이.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제가 최소한도, 예, 바이오 종목을 살 때는 기준이, 이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기준이 뭐다?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것. 둘째, 기술 수출, 최소한 기술 수출이라도 할 것. 안 하면 안 산다. 임상이, 일상이 어쩌고 이상이 어쩌고 그런 거 일단 그건 처치하고 어떻게 제약이 하나 만들어지고 할 때까지 물려 10년이 걸립니다. 전임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임상, 일상, 이상, 삼상 그 다음에 제약, 허가 그럼 7년에 특허권을 주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10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믿을 만한 것은 대주주가 자기 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분이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내가 지분을 별로 없다라는 것은 다 팔아먹고 종이 장사해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주식은 안 사야죠, 웬만하면.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했다는 것은 아 기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기업을 사면 아 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나가지도 못했네. 그래서 이런 부실 종목 사서 들고 오지 마시고,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기회를 받아라. 이걸부터 버려야 돼요, 이거. 대박의 환상부터 버려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주도주, 차라리 모르면 삼성전자라도 샀으면 돈이라도 벌잖아요. 아, 난 잘 모릅니다. 그럼 삼성전자 샀으면 돈이라도 벌잖아요. 꼭 삼성전자 안 사고 꼭 부실 종목 가가지고 사가지고 다 깡통 나요. 그렇잖아요. 아 그냥 난 잘 몰라요. 뭐 수소차가 어쩌고 저쩌고 잘 모릅니다. 그건 삼성전자만 사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돈 벌었잖아요. 간단하죠. 뭐 주도주가 갈 때 그냥 끝나는 법이 있나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건 안 사고 뭐 사요? 오늘 개미들만 주로 사니까 또 아우성 나는데. 자 그러면 주도주는 이렇게 가지만 주도주는 추세를 만들고 뭐 보조지표 시세 자체와 이평선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거예요.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시세 순응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난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 그냥 갔으면 추세에 따라갔으면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삼성전자에 동업했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삼성전자 앞으로 30년 안에 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잖아요. 그냥 간단해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35년 동안 여러분이 들고 왔다 그러면 천만 원이 78억이 됐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78억 7천만 원이야. 얼마가? 천만 원이.
근데 여러분은 그런 투자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부실 종목의 급등 상한가. 아, 급등 상한가 같습니다. 무진장 자랑하죠. 자, 그리고 이런 부실 종목, 간만 오서 상 나간다고 했죠. 대박 꿈꾸고요, 부실 종목에. 그죠? 주식은 기업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간에 투자하는 일 없이 빨리 쉽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깡통이 나는 거예요. 주식은 기업의 일부분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 기업 가치가 상승할 때 비로소 정당화된다. 따라서 매트릭 스튜디오 쓴 민병기 교수가 뭐라 그러죠? 개인 투자가 돈을 못벌 수밖에 없는 이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면 틀림없이 돈을 버는데 그렇게 쉬운 사실조차도 개인 투자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그죠? 팔고 사고 해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 돈이 된다는 걸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민병기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계량 가치 투자의 선두주자. 지금 자산 운용할 때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한 방에 큰 수익을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간 살아남고 수익이 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잔댄다. 이번 시장에서 또한번 좋은 기업의 매수 후에 보유는 순식간에 손실을 지워주는 시장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 팔아야 된대. 수많은 전문가도 다 팔아야 된대요. 저는 우리 유령들한테 동참하지 말라.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고 상한가에 환상을 쫓다가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물려가지고 깡통 날라갔죠. 그죠? 아까 파티캠즈 2억 친구 말 듣고 2억 투자했다가 근데 펀드에서 그걸 또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받았겠지. 야, 펀드에서 그거 엄청나게 투자한대. 따라서 너 투자하면 돈될 거야. 그런 정보를 받아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샀다가 깡통으로 간 거죠. 투자감을 통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의 탐욕을 제한 훈련이 더 중요하다. 왜 훈련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유령도 당장 그렇습니다. 제가 분할 매수하세요. 사세요. 괜찮으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분할 매수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가서 질러버립니다. 더 나갈 것 같거든요. 그죠? 자, 분할 매수 갑니다. 1,000만 원을 여기다 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300만 원만 사보세요.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 300만 원또 사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 또 300만 원. 그럼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한꺼번에 그냥 왕창 1,000만 원 질러놓고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어려워요, 전문가님. 손절? 손절은 무슨 손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분할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시 나타났죠. 양 일단 지르고 봐야 돈을 번대, 지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딱딱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짜릿한 상한가에 한번 물들면 그 속에서 빠져나가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습관화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간만우에서 우리 유리원 사갖고 아 이거 제가 추천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여기서 누가 정보를 줘갖고 샀어요. 그래서 그냥 엮이 날라 그때 댕강 잘랐습니다. 에이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거 몇푼 먹다가 깡통 내. 그랬더니 아유 달래 잘라버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매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식투자 3원칙을 지키면서 우량한 기업의 비중을 지켜서 분산하고 1년을 갖다가 5년을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 연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인내심을 키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건안 하려고 합니다. 에이, 전문가님 공부는 뭐가 공부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알아서 다 하고요. 저는 공부 안할 테니까 종목만 추천해 주세요. 제 방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전문가한테 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트레이더 전문가한테 가시라고. 진짜 그래서 나가셨더라고요. 예? 저는 실제로 그럽니다. 공부해야 돼, 이깁니다. 공부 안 하면 집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템플턴에서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스스로 할수 없다면, 그거는 평생의 전문가의 노예지 뭐예요.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성급함. 수익을 낸 꼴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수익 낸 것을 도로 까먹을까 봐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하고 빨리 익절해요. 두 번째, 본전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거나 주식 물타기를 밥 먹듯이 해요. 세 번째, 대박 심리예요. 테마주에 몰빵해요. 그죠? 테마주에 몰빵해요. 네 번째, 한 방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상한가 매물을 그냥 부실 종목 자반잠식 부실주를 그냥 막 사요. 전문가도 막 추천해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고 샀다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벌써 이미 늦은 거잖아요. 사기 전에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고 나서 기업 분석을 해요. 그러면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턴어라운드 했다. 몰빵해. 그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지나간 일은 밝은 거울과 같고 우리 지나간 거는 잘 보여요. 그죠? 다 봐, 눈으로 봤으니까. 지나간 일은 밝은 거울과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기가 칠흑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성공한 사람은 머리가 좋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끊임없는 집념에 노력이 가해졌고 사회 속에서도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행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긴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죠? 뭐야 대박. 그죠? KR 모터스. 기업 분석 없이 이평선 수렴한다고 사게 되면 2대1 감자, 4대1 감자 깡통으로 간 거죠. 간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또 이건 뭡니까? KD건설 대박 환상 이 상한가 먹으려고 왔다가 결국 지구를 떠났어요. 다. 이것도 뭐예요? 한류타임즈 뭐예요 지금? 정지됐죠? 기업같이 훼손기업이라 수년 동안 하락만 주구장창했다. 예? 수년 동안 하락만 주구장창했어요. 근데도 이거 이평선이 수렴하면 여러분 또 사잖아요. 그죠? 이평선만 수렴하면 산대. 이것도 뭐예요? 엑센시커 뭐 기업이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구를 떠나버리고 있어. 에?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돌발악재가 나왔을 때, 그죠? 돌발악재, 블랙스완이 나왔을 때, 때를 기다려 매수가다 마라. 꾸준히 상승하던 종목이 돌발악재가 나오게 되면 떨어진 종목을 매수가다 마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장대음봉이면, 우량주 장대음봉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과연 돈 되든가요? 장대양봉 사면 돈 되든가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장대양봉 못 사게 합니다. 자, 장대양봉 샀더니 주르륵 떨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솔브레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대양봉 샀더니 실제로 우리 유료원이 제가 추천한 게 여기입니다. 또 추천 나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추천 나갔습니다. 또 추천 나갔습니다. 아이, 추천 나왔대. 전문가님! 왜요? 아, 손실 났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뭔 억울해? 손실 나서 억울하다는 거. 아니, 억울, 손실 날 이가 없는데. 아, 템플턴 종목이 다 손실 못 내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은 손실 날 이유가 없잖아. 제가 추천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고백합니다. 여기서 쫓아가서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가 안 사고 여기서 사도 에이 설마 저게 주도주로 가겠어? 전문가 주도주라고 그러는데 난 안 갈 거야. 안 갈 거니까 안 사. 컷 또 떨어지. 아유 안 사길 정말 잘했네. 그러다가 갑자기 장대양봉이 나와. 아 살 걸 그랬나 봐. 또 후회됩니다. 또 떨어져. 그러니까 아유 정말 잘 안 사길 잘했지. 아 그때 그냥 급등으로 나가버려. 아침부터 그냥 쫓아가서 이제 도저히 못 참아 그래서 쫓아가서 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야. 나도 그렇다. 아직 그거 못 벗어났다.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쫓아가서 삽니다. 떨어지니까 손실이래. 아니 내가 사준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 내가 쫓아가서 샀습니다.
장대연봉 사서 좋다고요?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지. 왜 여기서 사요? 장대양봉 좋다고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될까요? 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지 뭐. 구태 여기 왜 따라가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님? 가면 보내면 되지 뭐. 잘 가. 넌 나하고 인연이 없는 종목인가 보네. 아, 이러면 되는데 그냥 쫓아가서 그냥 아예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돈 벌겠다고 그냥. 버스가 이미 갔는데 왜 쫓아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와서 리무진이 딱 와서 태우라 오잖아요. 얘들아, 나 타. 얼마나 좋아. 싸게 가니까. 아유, 그러면 돈을 그냥 삼태기로 갖다 퍼다 주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공부가 돼야지. 이게 장대양봉 사야 된다고. 우리 양주? 장대양봉 사야 된다고요?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유, 나 공부 필요 없어. 그죠? 공부 필요 없어. 오늘도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사서 몇 프로 먹어야 돼. 그죠? 살아있다면 우리는 늘 좋은 기회가 오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면 매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격 매수하더라. 주식은 언제나 느긋하게 바라볼수록 조정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급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설사 급등이 나간다 해도 너 아니면 명품주가 없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다리면 싸게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건데도 그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금은 우량한 종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기회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때가 오는데 그냥 쫓아가서 매수.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 그랬더니 우르르 떨어지고. 전문가님 내가 잘랐습니다. 남들은 사는데 나는 잘랐어요. 아이 쭉 떨어졌어요. 잘 됐어요. 또 살게요. 얼마나 좋아.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면 배당과 아울러 기업 성장의 과실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리의 마법이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여러분이 안 하죠. 그죠? 신중한 주식 분석을 통해서 추산된 주가라면 반드시 비록 현재 시장 가격과 차이가 크다고 해도 함부로 폐기하지 말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데이비드 드래먼. 왜? 왜 그럴까요? 역발상의 투자에서 데이비드 드래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떨어진다고 다 팔아버렸나요? 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갖고요. 나 주식 다 팔았습니다. 그러신 분은 5번. 아니요. 나는 그냥 보유했습니다. 6번. 눌러보시죠. 부기부기님, 뿡뿡이 아빠님은 템플턴 방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데이비드 드래머니 뭐라 그러죠? 신중한 주식 분석을 통해서 추산된 가격이라면 그죠? 비록 현재 시장 가격과 차이가 크다고 해도 함부로 폐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업을 잘 분석했다면 팔아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시장 가격은 원래 추산된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떻게 한다? 회귀한다.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팔아버려. 시장만 어려. 돌발악재? 끝까지 끄면 돌발악재. 카카오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다 올라가 버렸어. 지금도 가지요? 오, 카카오 오늘도 가나? 오늘은 찌끔 떨어졌네. 찌끔. 그죠? 아이 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이니까 더 간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 전문가님 너무 비싸요. 아 카카오가 너무 비싸서 나 못 사겠어요. 16만원 나 못 사요. 그랬더니 뭐 템플턴 몰래 샀어요. 전문가님 그냥 샀어요. 아 이때 아이 전문가님 16만원 이거 아이 너무 비싸요. 나 못 사요. 사봐요. 괜찮으니까 사봐요. 그랬더니 아이 가다가 또 떨어지고 또 가. 아 봐봐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가잖아요. 근데 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요놈의 조정이 요까지 거 나온 것 때문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샀거든요. 떨어지니까 손절매해야죠. 나 여기서 샀습니다. 떨어지니까 손절매. 아, 여기서 샀습니다. 떨어지니까 손절매. 아, 여기서 샀어요. 떨어지니까 손절매. 이렇게 합니까? 아,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사도 되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우상향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벌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리원에서 사갖고 가린 거예요. 와. 계속하지요. 그렇게 여기다 정리식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눈덩이처럼 커졌지. 아, 눈 갖다가 이렇게 우위로 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그죠? 이렇게 굴려야 돼요, 이렇게.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잖아요. 눈은 위에서 조그만 걸 굴리면 점점 커지죠. 그죠? 점점 더 커져.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굴리는 건 돈이 안 돼. 눈덩이를 이렇게 굴려야 돼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간 때까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전문가님 너무 힘들어. 아유, 난못 들고 가겠어. 너무 힘들어. 아유, 잘라야지. 나 도저히 나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 그리고 댕강 잘라.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 또 댕강 잘라버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얼마야 벌써.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크게 굴려야 되는 거예요. 크게 굴릴수록 돈이 커지는 거예요. 얘는 크게 굴리면 어때요? 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지. 알면서도 안 돼. 전문가님, 그게 알면서도 안 돼요. 아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지. 달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하. 아, 뭐요? 아, 여기서 샀더니. 지금 얼마 왔어요? 잘 가고 있죠. 카카오도 가고 있고, 솔브랜드. 삼성전자가 2017년에 11월 달에 100억의 유상증자 참여한 기업이다. 이게 앞으로, 그죠? 상당히 좋은 일이 벌릴 거다. 여러분 강력하게 들고 가라. 누굴 믿고? 삼성전자를 믿고. 그럼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 진짜일까요? 네.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요? 그럼요. 삼성전자 때문에 돈을 버니까. 예? 네? 솔브 레인.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봐봐요. 2019년에 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같이 500만 원씩 똑같이 나눠 담았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얼마예요? 100%입니다. 삼성전자는 얼마예요? 52%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500만 원, 얘다 500만 원 담으면 동일 비중이잖아요.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담았으면 여러분 걱정이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떨어져도 얘는 수익이 더 많이 내주면 돼. 이게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아, 그런데 뭐 그냥 급등 나가네 쫓아가고요. 그냥 여기서 그 먹겠다고 아침부터 그냥 22% 나가니까 그냥 쫓아가서 아우 나만 빼놓고 한다고 해서 쭉 떨어지면 아유 아파요. 전문가님 아파. 아니 우리 의원들은 여기서 샀으니까 아 올라가니까 잘라 먹은 사람. 우리 방에서 아유 전문가님 급등 나가서 내가 잘라 버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냥 들고 가도 괜찮고요. 그랬더니 아 잘라 먹고 또살 거예요 밑에서. 아, 또 샀대요. 그 지금 가니까 뭐또돈 벌었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쫓아가서 여기서 왜 사요? 장대양봉을. 장대양봉도 안 사고. 기다리면 떨어져 주는데.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돈을 더 버는데. 돈더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안 하려고 그러고 무슨. 그죠? 그냥 안티가 돼서 욕만 해. 진짜 그렇습니다. 안티가 돼서 욕만 해요. 자기가 안 하니까. 아, 나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힘든데, 정은 사장님도 어서 오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가도 힘든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수 있다? 생각부터 바꿔라. 그래야 내가 돈이 된다. 자꾸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잘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살다가 좋은 생각만 해도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럼 얘가 뭐요? 와이젠트도 돌발악재, 동영상 파문 때문에 폭락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사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죠? 대한항공 갑질 논란 땅콩할 때 사가지고 수익 챙기고 나오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도주를 끝까지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주식을 매수한 뒤 강세장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생각이 들 때까지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에드윈 르페브르가 돈을 내가 분석을 잘해서 머리가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서둘러 팔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돈이 되더라. 아, 시장은 종합지구에 이렇게 다 주도주가 간 거잖아요. 지금은 누가 가요? IT가 어렵지만 가고 있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추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새로운 주도주 변화가 오고 있죠. 자, 서서히 새로운 주도주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IT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됐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다 갔죠. 그죠? 스마트폰 수혜주까지 KG바텍도 잘 가지요. 그죠? 오늘은 아까 올라갔던데 또 떨어뜨렸나요? 자, 가고 있죠. 꾸준히 이게 벌써 100%가 나간 거예요. 그럼 끝났을까요? 또 가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말고 나가는 종목이 어떻게 돼요? 그죠? 이제 전기차가 나가잖아요, 전기차가. 그죠? 아유, 전기차가 나가는데 나는 없어요. 그죠? 전기차가 슬슬 이제 반등을 했고요. 에코프로 비용은 많이 갔는데. 예, 많이 갔잖아요. 이제 슬슬 나가잖아요. 어우, 전문가님 안 빠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럼 들고 가야지, 뭐. 그죠?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 좋은 종목을 들고 갔더니 돈이 되더라.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개미들만 주거로 사나 보네. 그죠? 개미들만 주거로 사나요? 자, 그 다음에. 한샘이 주도로 갈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 기업이 차트로만 갔을까요? 천만에요. 이것이 뭐 2013년에 리모델링 바람이 부른 거잖아요. 리모델링 붐이 불면서 건자재가 다 함께 나가는 게 1800%가 간 거예요. 이것이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갔습니까? 주도주로 써먹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에 비해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고평가이기 때문에 폭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한 펀더멘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지금 리모델링 바람 붑니까? 그냥 그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집값 못 올라가고 때려잡고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 올라가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뭐요? 꽃이 피기도 전에 꽃을 뽑아와서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스마트폰 많이 팔리면 더 가겠죠? 듀얼, 트리플, 그죠? 뭐라 그러더라? 쿼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여섯 개의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펜타, 뭐,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쿼드 카메라, 펜타 카메라. 앞으로 이제 7월 달에는 또 뭔 일이 벌어지죠? 7월 달에는, 자율자동차가 다닌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벨 3 자율자동차가 다니니까 카메라 종목들은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펀더멘털이. 그래, 우리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하면 돈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알코올 정도는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소독약이 없으니까. 자, 지금 은봉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분할 매수로 한꺼번에 또 질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얘는 1분기 실적은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약간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한번 사보자. 그리고 동업을 한번 해볼까? 그죠? 아, 이거 다 올라갔다 다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정배열 만들면서 가잖아요. 정배열. 정배열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갑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